디베이의 다방. 디베이의 다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금 촬영 상태가 좋지 않아요. 네, 밖에서 찍고 있습니다. 밖에서 진짜 바람이 많이 불고 있지만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약속이기 때문에, 자신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티베이 다방을 찍고 있습니다. 야외 촬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자, 10월 12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먼저 어저께 복귀부터 할게요. 기도하기 했죠. 다이어트 실패했습니다. 예, 중간고사가 끝나면서 축배를 들었습니다. 어제부로 인해서 모든 중간고사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요일도 학생들이 휴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야외에 가족과 함께 나와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TV 다방을 찍으면서 계속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있어요. 우리 뭐냐면 가상 스튜디오를 지금 하고 있죠. 거기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모나리자를 만나기도 하고 또 문크의 절규에 나오는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런 짓을 왜 하냐고요? 즐겁고 싶으니까. 사람은 모두 다 즐거움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합니다. 고통을 회피하는데 저는 그 즐거움이 뭐냐면 긍정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긍정적. 오늘 정말 모처럼 만의 토요일 날 주말에 아이들과 이 근처에 공원에 나왔는데 정말 행복하네요. 그러면서 반성이 됩니다. 한때 자랑이 뭐였냐면은 예전에는 7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강의했다. 그게 제 자랑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물론 그게 이제 근성을 증명할 수 있지만 쉬지 않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효율적으로 쉬면서, 근성이라는 건 잠 안 자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 이런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번 생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처음입니다. 근데 저는 그 젊었을 때 7년 동안 안 쉬고 하는 게 자랑이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모처럼 맞은 토요일 날 가족과 함께 나와서 이렇게 연을 날리고 또 줄넘기를 할 수 있는 게 행복입니다. 다이어트를 실패한 거는 저희 집에 있는 그 아들도 알아요. 그러면서 아빠 또 실패했지 하면서 놀리기도 하는데 괜찮습니다. 이거를 정직하게 해서 인정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요. 어차피 될 일은 됩니다. 케세라세라라는 게 있어요. 케세라세라. 이거를 사람들이 잘못 해석합니다. 뭐라고 해석하냐면 될 대로 되라인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되어질 일은 되어진다. What will be will be입니다. 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될 일은 반드시 되니까 그 믿음, 확신을 가지고 함께 가보자고요. 이 TV의 다방을 찍기 위해서 저는 공원에 오면서도 촬영 도구를 챙겨왔어요. 남들 웃을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저와의 약속을 지켜가면서 하겠습니다. 케세라세라, 오늘의 TV의 다방은 케세라세라를 핵심으로 하겠습니다. 되어질 일은 되어진다. 이렇게 하루하루 매일매일 다이어리를 쓰고 할 일을 한다면 그 일은 반드시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포기하지 말고 여유를 갖고, 선생님 말했죠? 7년 동안 안 쉰 게 자랑이 돼서는 안 되고 계속 꾸준히 꿈을 위해서 전진하고 휴식과 일을 균형을 이루는 게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필요하답니다. 시험이 끝난 친구들 오늘은 즐겁게 노세요. 하지만 내일부터 다시 기말고사 대비 들어갑시다. 자, 여러분 오늘도 근성.